안녕하세요. 쑥다육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추석 장을 보면서 갔다 오면서 이제 농원회를 들려서 이것저것 몇 가지만 사왔어요. 여기 제가 간주가 없어서 간주를 하나 샀고요. 여기 하나 그냥 또 더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만 우선 심고 나중에 심을게요. 간주. 색깔 이쁘죠? 이거는 싸게 주셨어요. 추석이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흙을 조금 넣고요. 흙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제 옷자라지 않게 굵은 거부터 넣고, 어이구. 하얗게 달궈야 되니까, 단마셔터로 넣고, 여러분들은 지금 시골로 내려가시고, 고향으로 가시고, 그러시죠? 저는 여기서 지내지만, 남편이랑 또 아들은 내려갈 거예요. 추석 명절 새벽에 지내고 저는 여기서 제사를 모셔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갖고 지내고 또 신랑이랑 아들만 내려가요. 저는 못 가고 이렇게 집에서 지낼 거예요. 명절이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거 이쁘죠? 제가 합식할 거 오팔리나를 한 20개 정도 작은 거를 사니까 이거를 주셨어요. 간주하고 이렇게 해갖고 사왔거든요. 싸게. 간주도 이거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셨어요. 오늘은 그냥 공짜로 주신대요. 사모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렇게 분갈이는 며칠 있다 요거는 할 거예요. 분갈이 영상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간주를 이렇게 심었죠? 분갈이 했어요. 이쁜 화분에 요 화분 3,000원 3,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간주하고 5,000원인가 6,000원 이렇게 이쁘게 심었죠. 간주를 하나 샀는데 하나 덤으로 더 주셨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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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